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이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시편 47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7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짧은 문장이지만, 한줄 문장이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넣고요. 맨 마지막 문장이죠. 외칠지어다 대신에 외치게 하소서로 우리 바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형준이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장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샌안토니오에 있는 시월드에 갔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쇼가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쇼의 장면이 생생한 전율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이라고 하는 쇼입니다. 전쟁에 시달린 공주가 통치하는 땅에 갇힌 한 관광객의 이야기를 담은 쇼입니다. 전문 고개사가 등장을 하죠. 태평양 흰돌고래, 벨루가고래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과 동물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사람이 고래 타기도 하고 돌고래들은 음악에 맞추어 동시에 점프도 합니다. 돌고래들이 연기를 합니다. 매 순간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감탄의 박수와 환호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편 47편을 지은 시인은 모든 나라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만민아 손뼉을 쳐라. 너희 만민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환호성을 보내어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시인은 두 손을 모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민을 복종케 하시고 문나라를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시인은 힘찬 환호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7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시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벅찬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와 함께 멋진 가락을 담은 노래로 소리쳐 찬양했습니다. 시인에게 박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이로움의 극치이자 할렐루야 그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Praise the Lord입니다. 예, 할렐루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비드 팬데믹으로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Praise the Lord, 예,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박수를 치시면서 때로는 환호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에너지가 고갈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Hallelujah.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길이 여전히 불투명하십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환호성을 때로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헤아려 볼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수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고 길이신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환호성 지르며 외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아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환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이로움의 극치이자 할렐루야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이가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외치게 하소서. 우리 나라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소리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